아휴, 언제나 그렇듯 아무런 이유도 없다. 4년 가민도 안 아파요. 이쯤 되니 올리버의 참을성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을 지경. 항상 보고 있으면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네, 계속. 내가 무슨 현공계 간디도 아니고. 아유,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온 것 좀 봐. 아유, 그래서 착하게 생긴 거 아니야? 만두 때문에 속 터질 만두한데. 하지만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대인배 올리버다. 올리버, 산책하러 가자. 만두. 자, 이른 아침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를 할 생각인데. 하지만 안 돼. 아이고, 뭐 하나 손순이 지나갈 리가 없지. 아하, 만두 녀석 올리버의 목줄을 물고 갑자기 오두방정을 떨기 시작한다. 저저저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올리버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가 싶더니만 아니었다. 목줄을 물고 늘어져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것.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그래요.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네,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올리버 못 가게 하려고 물을 뜯어요. 아니, 올리버가 무슨 지 마누라도 아니고 집에 콕 박아두려는 만두. 이건 또 무슨 심보인지. 알았어, 안 나가. 바람대로 올리버만 두고 주인과 단둘이 밖으로 나오게 된 녀석. 자기는 나가면서 나만 못 나가게 되네요. 야,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소냐. 위풍당당 상꼬맹이 만두 아주 그냥 신났다. 야, 신났어. 야, 근데 진짜 씩씩하네. 6개월인데. 네. 그런데 돌발 상황 발생. 야야야야야, 가게를 가로질러. 남의 집 안방을 급습해버린 녀석. 녀석이 원한 건 내 아침밥인데 저거.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녀석 참 가지가지한다. 그나저나 이 일을 어째. 하다듬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자고 만두. 어휴, 다리에 힘 빡 주고 그냥 이제는 주인과 싸우겠다는 건지. 가자 만두. 잠시 후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데 참 이러니 주인이 감당하지 못할 만두하지. 에헤, 산책은커녕 스트레스만 팍팍 받고 다시 가게로 유턴. 산책 실패. 만두가 없는 사이 올리버는 명상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듯. 얌전하네 이 친구. 하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이야. 아휴, 주인이 야속하기만 하다. 올리버는 점점 힘들어지죠. 점점 이제 크기가 커지고 점점 이빨이 자라면서 무는 강도도 더 세지니까. 그쵸.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피나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도록 놔둘 수는 없다. 자, 만두를 길들여줄 선생님을 모셨는데. 일단 만두는 지금 어린 강아지고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창 이가 발달하고 호기심이 왕성해질 때라는 만두. 그런데 얘네 지금 놀이할 게 없다는 거죠. 이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유일한 놀이기구는 올리버라는 거죠. 또한 화를 내지 않는 올리버의 착한 성품이 만두의 버릇을 키우는데 한몫한 것.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만두가 올리버한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다른 데 돌릴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오로지 올리버의 껌딱지였던 만두. 자, 일단 녀석의 사교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크기도 모습도 제각각인 다양한 경공들 사이에서 만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낯선 환경이 살짝 불안한 듯 보이지만, 아이고 아이고, 금세 새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녀석. 짧은 친구네요. 뭐 낯가림도 없고 그야말로 폭풍 친화력이다. 폭풍 친화력. 제일 조그만 게 제일 대장이에요. 그토록 집착했던 올리버에게 눈길만 한 번 줄뿐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원래 버릇대로 까불다가 움직이는 나무 만나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어. 이제야 만만한 올리버에게 달려드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올리버를 피한다. 이유인즉슨. 누구냐 넌? 표정이. 알고 보니 올리버가 아니었던 거. 난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또다시 움직임을 당하는데. 이제 올리버의 마음을 아는지. 어쨌거나 만두가 다른 경공에게도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황. 여기 가서도 올리버는 가만히 있네요. 자, 드디어 만두의 버릇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이 종이 한 장으로 만두를 길들여보겠다는데. 어디 보자, 뭐라고 쓴 건가?
여기 친구를 불러드리는군요. 오기 쉼터? 가게에서 일도 하면